인천 지역 군수구청장을 모시고 지자체의 새해 설계를 들어보는 신년 특집 토크앤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현 서구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새해 맞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예, 구민 여러분, 예, 금년 한해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예, 2020년 하얀 쥐띠의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과 예, 번영, 이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뛰는 해이죠. 바로 서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구는 작년도에도 자치 경쟁력에서 1위, 인천에서 1위를 했고, 예, 전국에 2위를 했듯이 금년에는 더 예, 구민의 그 삶과 행복이 넘치는 예, 그런 해가 될수 있도록 예, 자치 경쟁력에서도 전국에 1위 목표로 그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도 바삐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서로 이음 시즌2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네, 서로 이음 지역화폐 전국의 네. 모든 기록을 다 예, 갈아치울 정도로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무려 30만이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시즌 1은 예, 작년도에 캐시백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어찌 보면 예산에 의존한 네. 지역화폐였습니다. 예, 금년에는 다양한 예, 상품들을 핸드폰상에서 예, 스마트폰상에서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대폭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인 캐시백 예, 30만 원까지는 5%, 예, 50만 원까지는 3%, 그 이상은 1%, 100만 원까지. 이 캐시백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3% 이상씩 또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서 예, 추가적인 혜택도 받고 새로운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배달까지 가능한 배달 네. 서구 예,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는 좋은 예, 맛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또 가능합니다. 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도 가능하고 예, 배달까지 예, 가능하는 예, 다양한 상품이 시즌2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코너가 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이 그 혜택을 본걸 가지고 예, 어려운 이웃에게 같이 나누고자 했을 경우에는 예, 나눔 코너를 통해서 기부 코너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예, 돕는 그러한 지역화폐, 즉 지역 공동체의 화폐로서 예, 거듭나게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로 이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구가 추진 중인 2020 서구 환경사랑 실천운동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네, 클린 서구라고 비전을 이미 제시했고, 예, 네. 작년도에 쓰레기랑 악취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인 뭐 소강도 문제랄지 수도권 매립지 문제 거시적인 차원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 환경사랑 실천운동, 즉 일회용품이나 이러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20%를 나쁜 것은 줄이고 네. 나무 심기나 그 다음에 하천 가꾸기나 이러한 공원 가꾸기나 이러한 부분은 좋은 환경은 20% 살리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금년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어느 행사에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합니다. 예, 네. 커피점에 가더라도 이곳에 이제 커피나 다른 차를 달라고 해서 네. 예, 먹게 되면은 예, 하루에 한 4개 내지 5개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고, 또 손수건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예, 또 하루에 한 8장 이상 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환경사랑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문화 부분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문화 충전소 확충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 구민 여러분들께서 예, 좀 커다란 시설에서 뭐 품격 있는 문화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15분 거리, 이 가까운 거리에 유휴 공간에 저희들이 문화청조소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즐기게끔 해서 행복감이 넘쳐지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가령 그 신현 온천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곳에 도서관 기능 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기능 그다음에 그 아파트의 안전성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도 받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여학생 도서관, 남학생 도서관 조그만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다용도로 그리면서 이제 주민들이 댄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네. 또한 뭐 서예도 배우고 이러한 다용도로 활용하는 공간을 금년도에 2020년에 맞춰서 20개소 이상 그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사업 밖에도 주력할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구하면 생각나는 이 가치들을 테마나 스토리가 있게끔 만들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구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일반 고속도로 이렇게 원도심권 개발 사업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신도시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원도시는 원도시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이러한 부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마트 에코시티를 모델들을 금년에 많이 만들어서 도심에 가치를 높여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첫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돌봄 사업을 20% 이상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쉽게 돌보고 또 양육이 되고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주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 위해서 치매 환자분들 치매 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이 건강한 나날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매 정복이 잘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병원, 성당, 교회 등 16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악취 미세먼지 관제센터 사업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예. 클린 서구를 본격화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의 최초 미세먼지와 악취 통합 관제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고가의 장비로서 가령 악취가 많은 곳을 더 진단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고 드론도 띄울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잘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환경 오염들을 저감시키는 그런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금년도에는 2020 해에 맞춰서 우리 서구가 2020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행복을 늘릴 생각의 목표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2020 행복 프로젝트는 각 영역에서 구민의 행복을 20% 이상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달성을 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서구에서 사시는 게 행복한 곳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